북대서양 한가운데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빙하. 극한의 땅에서 살아가는 야생의 삶. 저는 그린란드를 거쳐 페로제도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에 솟은 날카로운 화산섬. 야! 절벽 사이로 전해지는 대자연의 숨결. 전부 세상지. 길은 섬에서 섬으로 이어집니다. 북대서양 빙하섬 여행. 오늘은 페로제도의 낯선 풍경 속에서 시작합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사이에 자리한 페로제도. 페로제도는 북대서양에 위치한 군도인데요. 저는 수도인 토르사운에서 쉐르보그스바튼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화산 폭발로 생겨난 페로제도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빙하가 침식되면서 18조각으로 나뉘어졌고 주민들은 해안가의 마을을 형성해 살아가고 있죠. 베일 뜬 날카로운 절벽에는 빙하가 쓸고 간 흔적이. 층층이 가로 새겨진 단층에는 자연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작은 페로제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작은 구멍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터널이죠. 지금 저희 숫자 보면은 2006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길이는 벌써 이렇게 울리는 거 보이시죠? 길이는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고. 아! 아! 제 안에 진짜 동굴처럼 이렇게 울려요. 아! 저 끝에 터널 끝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요. 마을을 잇는 통로, 터널 안이 궁금합니다. 페로제도는 이제 총 8개의 섬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섬 자체가 전부 이렇게 되게, 가파른 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때, 이렇게 이제 터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산을 뚫거나, 아니면 바다로 이렇게 이제 해저로 이동하거나 하는 터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마을 사이를 배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저 어디 동굴 투어 같은 데 가보면은 사실 진짜 실제로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냥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표면을 이렇게 고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굴인 채로 냅둔 것 같아요. 별다른 장치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인 터널. 아니면은 어디 이렇게 강원도에 이렇게 이제 석탄 캐는 동굴 있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온 거. 터널 내부는 1차선이라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 기다려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페로제도에서 가장 멋진 해안 절벽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칼로 벤 듯 날선 저 절벽을 따라 올라가면 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별나게 생긴 페로제도의 소들이죠.
털도 복슬복슬하고 그래서 겉생김새는 귀엽게 생겼지만 뭔가 이렇게 위협당하다고 이렇게 느낀다면은 진짜 차까지도 이렇게 들이받을 정도로 약간 공격성이 있는 소입니다. 페로라는 이름은 양의 섬이라는 뜻인데요. 무려 7만여 마리가 산다고 합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를 반기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 와! 뒤에 와요! 무지개! 해 찌면 일단 해 찌면 와! 아! 광경이 와! 진짜 선명하다. 진짜 이게 페루제도, 이 페루제도의 무지개입니다. 방금 전까지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비가 내리더니 또 갑자기 해가 뜨더니 이렇게 이제 무지개가 야. 하루에도 수차례 오락가락하는 날씨 덕분에 무지개는 원 없이 볼 수 있는 섬입니다. 여행자들도 보이는데요. 마치 친구를 만난 기분입니다. 오를수록 거세지는 바람에 몸이 날아갈 지경. 정상의 절벽 끝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바다랑 이 절벽이랑 이 호수까지 지금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요.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절벽을 사이에 두고 북대서양의 파도와 잔잔한 호수가 한 폭의 그림을 만드는 풍경. 바다 위에 호수가 떠 있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바로 그곳. 이곳이 바로 트레라니판 해안 절벽입니다. 발끝에서 펼쳐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와, 너무 좋네요. 바람이 절벽 끝까지 밀어내고 있어요. 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어요, 지금. 조심스레 엎드려 파도와 눈 맞춤을 시도해봅니다. 와! 이야! 와! 대박, 진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섬, 페루제도. 대체 이분들은 무얼 하는 중일까요? 홀랜드. 예. I'm making a time lapse. 아, time lapse. 지금 이 절벽에서 지금 거의 한 시간째 지금 이렇게 그냥 되게 본인 앞마당에서 이렇게 바베큐 구우면서 이렇게 담소 나누듯이 여기서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비감을 주는 섬. 그런데 페루제도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페루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클라스비크입니다. 바이킹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곳으로 주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합니다. 주말을 맞은 시내 중심가, 대형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축구 경기를 보러 온 모양인데요. 원정팀 응원단까지 축구장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진짜 페루 사람들 다 모이고 있어요, 다. 겨우 5만여 명이 사는 페루 제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줄이야. 축구 인기가 대단한가 봅니다. 근데 진짜 이 관중석하고 이 경기장의 간격이 진짜 완전 붙어 있어서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면 엄청 생동감이 넘칠 것 같아요. 와. 337박스는 전 세계 공통인가 봐요. 비록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피파에 가입되어 있고 자체 리그도 있는 페루 제도. 페루 제도 사람들의 열띤 응원이 시작됩니다. 랭킹이 거의 최하위 한 거의 190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구 열기가 뛰어나다는 게 참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성적은 최하위지만 열정은 최고인 페루인들의 축구 사랑. 아쉽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죠. 페루 제도의 속살을 더 들여다보기 위해 저는 절벽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에서 바라본 페루 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멀리 양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절벽에 양들이 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절벽에서도 유유자적 페루의 양답습니다. 바다의 솟은 기암괴석. 시선을 압도하는 절벽이 우뚝 서 있는데요. 배는 어느덧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절벽 속에 난 커다란 구멍에서 바람과 파도가 만든 독특한 형상이 눈길을 끕니다. 전체적으로 단면들이 다 그냥 뭔가 깎인 게 아니라 이렇게 접착됐다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수천만 년 전, 빙하가 긁고 지나간 자리. 자연의 시간은 이런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깎아지른 듯한 페루의 절벽은 새들에게 귀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이분은 한 시간째 새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제 뒤에 계신 분은 만안경까지 들고 왔는데 왠지 허탕 친 것 같은 느낌에 지금 약간 분위기가 싸해요 지금. 좋습니다. 인터레스팅. Yeah, just some birds. Well, it's the most of the birds are gone anyway from too late. They're usually here in August and July. Yes. 페루 제도에는 약 100여 종의 바다새가 살고 있는데요. 9월이 되면 대부분의 새는 산란을 마치고 섬을 떠납니다.
새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 친숙한 소리로 반겨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오리입니다. 오빠야, 그걸 쫓아다녀요. 제가 먹이 줄 줄 알고. 미안해, 먹이 없어. 안녕. 조용히 이제 내가 가니까. 위도는 높지만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온난한 기후를 가진 페로제도. 이게 새 모양이야, 이게 페로제. 신기한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헬로. 헤이. 실례를 무릅쓰고 집주인에게 새 구경을 부탁드렸습니다. 전부 새 박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건 각양각색의 새 박제들. 아, 새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까지도 있네요. 아, 이거 박제를, 이건 진짜 까마귀가 이 쥐를 잡아먹는, 들쥐를 잡아먹는. 페루제도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박제해놓으신 것 같아요. 섬에 사는 야생 동물들이 총 출동한 미니 박물관. 표정 하나하나까지 살아있는 듯 생생합니다. 이게 kind of rabbit? No, no rabbit. No, yeah, is it hair? Hair. Yeah. Yeah. I don't know. Yes, a rabbit. Uh-huh. Dig hole in the ground, uh-huh. But hares do not dig hole in the ground. 아. 페로제도의 유명 인사, 퍼핀도 있네요. A false puffin in the summertime. So when did you make? Ah, summertime. Yeah, yes, you can see this. This summertime. Yeah, this is from winter. It look like in winter. Uh-huh. And you have different color. Sometimes yes. 아이슬란드와 페로제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새 퍼핀. 많은 사진 작가들이 또 이 페로제도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퍼핀을 찍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방문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날이 추워져서 퍼핀을 찾을 수가 없지만. 생김새가 독특한 퍼핀은 페로제도에서 산란을 하고 9월이 되면 북극해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땅에서는 잘 걷지 못하지만 바닷속에선 잠수를 잘해 옛날 사람들은 퍼핀을 물고기로 착각했다더군요. 퍼핀과 함께 페로제도를 대표하는 새, 풀마입니다. 야, a boy, a young fulma. 아, a boy. 와. This is a young fulma, a boy, a sexy boy now. 지금 요리를 하고 계셨는데, this is your dinner. Yeah. 지금 저녁을 요리하고 계실 때 우리가 왔는데, yeah. 지금 새끼 풀마를 지금 이렇게 요리하고 계세요. Yeah. 약간 삼계탕 같은 느낌? Like a... 농사가 불가능한 페로제도에선 생존을 위해 새를 사냥해 왔습니다. All you think is this book about fulma. Uh-huh. Here you can see how you eat the fulma. You see this kind of net here. Yeah, yes. Net. Yeah, you cast them. Each time you fly around, you can cast them with this kind of net. 지금 사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And think about about 400 meters down to the sea. 육지와 고립된 페로제도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새를 사냥해 왔던 것이죠. 옌슨 씨의 또 다른 취미. I collect lice from birds. This lice is from fulma, four species of lice. What's this? Lice you have on your hair. Ah. And I have cast 251 different species. 251?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에요, 이. 와. 페루의 새부터 이까지 꼼꼼하게 모으고 기록하는 옌슨 씨. 자신이 모은 새를 박제해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가는 새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화산과 빙하가 만든 섬, 그리고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 페루제도는 손대지 않은 자연이 존재하기에 특별합니다. 마을의 집들도 과거 바이킹이 머물던 형태를 간직하고 있죠. 와, 이거 보세요. 이게 페루제도의 전통 이제 집 전통 지붕인데 이 위에다 이제 지붕을 딱 이렇게 지은 상태에서 이제 잔디를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서로 엉켜가지고 되게 단단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난방 보온 때문에. 지붕에 난 잔디는 섬의 가축들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잔디 손질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마을에 지금 사람이 안 보여요. 닭 소리만 들리고. 조용한 마을이지만 이 마을에는 모든 여행자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폭포가 자리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다와 절벽과 폭포와 마을이 한눈에 펼쳐지는 멋진 풍경화. 저 회색빛 하늘과 그 뒤에 산, 그래서 마을, 그리고 폭포, 절벽, 그리고 바다 색깔 보세요. 이 어쩌면 각기 되게 다른 색들인데 이 각기 다른 색들이 조화가 돼서 정말 한 폭의 정말 그림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 같아서. 빙하가 만든 협곡 사이로 거친 파도가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품 페루제도. 페루제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